오늘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가 시작된 서울 모터쇼 곳곳의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신차와 컨셉카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인 2017 서울 모터쇼가 3월 30일 프레스데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4월 9일까지 행사가 진행되는데요. 주제는 미래를 그린다, 현재를 즐기다이며 현장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자율주행차를 관람객이 직접 체험하는 시승 행사도 한다고 합니다. 자, 연습 게임. 자, 지금 이제 처음부터 함께 하실 분들께서는 이제 설명을 다 들으셨을 텐데요. 지금 오신 분들은 이제 어떤 게임인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선물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서울 모터쇼는 예년의 행사 때처럼 다양한 브랜드가 참여하여 일산 킨텍스 1관 2관에서 화려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유럽에서는 이미 2만 대가 팔려져서 서울 모터쇼 조직위는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은 행사의 성격을 고려하여 가족 친화형 부대 행사를 중점적으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을 겨냥하여 안전체험 코너, 어린이 자동차 놀이공간,
레이싱 게임 부스가 마련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익한 자동차 축제가 될 전망입니다. 실버넷TV 김재일입니다.